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버린 갓난 아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키워주십니다. 자라자 멋진 옷을 입혀주시고 드디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같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몰라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간증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매일 불 모든 찬송, 나를 구원하신 피의 사랑,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 자, 오늘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저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한다. 아니, 사랑한다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거친 들은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 거친 들입니까? 거친 들이 아니면 모두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친 들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난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확성기다. 우리 중에 어떤 고통을, 고난, 아픔, 슬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남달리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사람에 따라 책망의 음성일 수 있고, 또 위로의 속삭임일 수도 있고, 또 깨닫게 하는 교훈일 수도 있고, 나가서 축복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의 고매를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호세아가 설득한 장면, 이것은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정부를 들고 술집으로 팔려간 그 고매를 은주고 보리주고 사가지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세조가 된 인간을 사랑해서 고백합니다. 얼마나 거친 들로 가서 막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몰래 숨은 장소 가서 손을 잡고 사정하는 거요. 다시 돌아와요. 오기만 하면 사랑할게.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내 찢긴 가슴을 먹으려 난 저기 새까맣게 타버렸어. 난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어고.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막 사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호세가 고매를 붙잡고 사정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가서 위로한다 그랬어요. 위로한다 그 말은 마음에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말을 해도 그냥 귀에다 말한 거 있고, 마음 중심으로 호소하면서 심장 속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바로 돌판 계명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신비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심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 성령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고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는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정한 마음의 아픔, 상처, 쓴뿌리, 고통, 슬픔, 눈물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위로, 사랑, 평강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소는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바꾸신다.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니 거친 둘로 데리겠어 바벨론 포로. 그런데 왜 거기를 또 뭐란가 그 장소 포로의 장소인데 그곳을 포도원을 저에게 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고도 거기에 현재 그 장소에서 내가 삶을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 장소가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희 밭을 포도원 밭으로 바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곳이 포도원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포도원 밭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기쁨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너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신가 말하기를 스가랴 3장 10절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와 하나님 열어보고 기쁨을 어쩔 수 없으면 기쁨을 이기지 막 가슴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얼굴 부벼주고 느낀 게 아니고 잠잠히 진정한 사랑은 진득하니 보는 햇빛을 띈 그 사랑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이 많은데요. 아니 그거 보지 않습니다. 보혈 피 안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귀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구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구골짜기 어떤 것입니까? 아간이 훔친 그리 전리품 그것 때문에 아간이 이제 돌무되게 돼가지고 그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지금 포로 끌려간 그 장소가 아골짜기 같은 너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심은 소망의 기쁨의 골짜기로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징계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입니다. 벌거벗겨서 쫓겨나는 이 포로의 신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은혜 받고 오늘 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이 바꿔지고 바로 아우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거친 들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만 되면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곳 그것은 때로는 괴로움의 아울자리 같지만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소망의 골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나하나 합력에 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빈들에서
서성이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날 뵐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 듣지 못한 음성을 바로 빈들에서 가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군더기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결혼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광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끌 날이 없어요. 어떤 일상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홀로 하고 골짜기에 버려지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여, 정말 절망적이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자, 내 인생이 참담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또 찾아온다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로 하시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 내 인간과 방법과 수단의 길을 다루놓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해답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아우월짜기가, 바로 고통의 골짜기가 희망의 소망의 포도원 밭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결혼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합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애굽 땅 올라온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 시간 어딜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입니다. 430년의 종살입니다. 남자 잃으면 죽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네게 했습니다. 추기경의 애굽 군사는 전부 수장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감격의 기쁨 눈으로 봅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뻐, 감사, 찬양해서 막 얼마나 기쁜 찬양 가운데서 영광 노렸던 그때를 첫사랑, 내가 너를 만났던 거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서 응대하리라 그 말은 화답한다,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감사, 기뻐, 찬양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 회복, 감사, 기쁨, 찬양이 나중에는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변질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바알 세상을 섬기고 명예를 섬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놔둘 수 없어서 갔다 거친 들로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깨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예전에 네가 그렇게 좋았던 사랑했던 그 사랑을 좀 빠져보자. 그 사랑의 열기에 흥분에 잠을 못 잊는 그 첫순간 그것을 첫사랑 회복하자고 오늘 말하면서 뭐라 하냐. 16절에 놀라운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발을 걷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 정말 정식 남편으로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바알 혼동했어요. 둘이 성겼어요. 여러분, 자, 어느 여자가 정부를 두고 애인 두고 살아요. 마음은 항상 정부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여자가 잠꼬대 오면서 남자 이름을 애타게 막 부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불륜이 들통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준가 안 준가 날마다 흥정하고 계산하는 그런 관계, 남편 관계가 아니고 정부 관계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바로 그들이 입에서는 바알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바로 바알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정부는 더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 정부는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책임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욕망 따라 결합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정부로 필요에 따라서 헤어지고 내 좋을 대로, 내 정욕을 때려서 내가 복줄 대로 아무데 따라가고
그런 가늠한 여자 같은 이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장가들리라, 내가 남편들이라, 신랑과 신부의 정식 결혼관계로 좀 살자. 한번 결혼했으면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지. 기분 좋으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 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우리 죄성이, 육성이 끈질긴지, 얼마나 악한 뿌리가 내 마음속에 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는 안 됩니다. 또 깨뜨려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던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영을 죽이리라. 그래서 17절 말하기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네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간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창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혼인하겠다고요? 근데 혼인도 원어적으로 뭐 결혼을 처음한 여자로 처녀로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니, 세상을 사랑해서 만신창이가 된 장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치 처음 결혼한 여자같이 그렇게 첫사랑으로서 다시 회복하고 만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만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없으면 여기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들이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주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랬던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또 못 박고 또 못 박은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성령 오셔서 회개하라, 그래 감동해갖고 회개하면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수없이 깨어나주고 수없이 안아주고 수없이 이뤄주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인도받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 오신대요. 뭐라고 하시니 혼인 지참금이 있대요. 또 그 지참금이 뭐였냐고 보니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금과 진실함은 지참금이래요. 다시 말하면 공의 정의가 없으니까 내가 만나면 나 만나면 공의롭고 의롭고 내가 긍휼히 여겨준다, 긍휼히 옷을 입혀주신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준다 하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만신창이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혼인 지참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참금이고, 예수님 지참금은 뭐냐면 생명을 주셨대요. 목숨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사단에게 살리셨어요. 생명 주셔서 그 피를 우리 의롭게 만드셨어요. 진실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라고요, 거룩하신 예수님 신랑과 내가 혼인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저부터 자격은 없어요. 왜 사랑하신지 이유가 없어요. 그 피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에서 하나님을 알고 눈이 떠져요. 여월 안다 그 말은, 힘써 알라 그 말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 자,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서로 부부간에 잘 알지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합니까? 아니요. 살다 보면 성격 기질 잘 알아져요. 다 알아. 부부는 절대 못 속입니다. 가장 정확히 알아버려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장가 들면 나를 안다 그 말. 먼저 내가 은혜 주겠다는 거요. 나 알고 장가가 아니라 내가 장가 들어보겠다는 거 먼저. 그것이 한 몸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기를 그날에는 네가 아버지 안에, 이제 지금 신약 시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네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아, 성령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때서 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있어줘요.
진령이라 세상 은행이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에서 속에 있단 말이 없어요. 이만한 성령인데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을 오신 그 성령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너만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지식 관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외워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뭉클하게 성령이 오시면 찬양을 통해서 울기도 합니다. 말씀이 와닿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란 것을 내 실상을 너무너무 안 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거기서 거꾸러지고 거기서 부서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엉엉엉감으로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 모습 이 모습 아닌데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은 음란한 고매를 그 자식들 안 보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놓고 금방 또 바꾸셨어요. 오늘 23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리라. 저주받은 이름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바꿔졌어요. 어떻게요? 팔자가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운명, 이 은혜, 사랑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주십니다. 거친 둘로 주십니다. 왜요? 장가들고 싶어서. 거친 둘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좀 팡세를 짓고 아주 신앙의 거대한 고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 받게 된 것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상 입고 죽을 지경 돼서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에 친구의 전도위에서 구원 얻고 성경 읽고 깨닫고 영의 눈 열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때 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만들고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를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놀라운 이 은혜 사랑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있고 예수가 믿어지고 있고 성령이 믿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여요. 신부가 영과 혼과 몸이 그 것이 보존되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면 가늠한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할수록 우리를 사랑할수록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불려한 노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삶이 너무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서 내 인생의 옥합도 깨뜨리고 주님에서 모든 걸 드린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날마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은혜주십니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 지금도 거친 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자리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아우월짜기를 소망골짜기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사랑한 것만 해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기쁨으로 위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